코로나19로 2년 넘게 움츠려 있던 울산 지역 관광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울산을 체류 관광지로 홍보하기 위해 오늘부터 이틀간 아세안 5개국을 초청해 사전 답사 여행 팸투어를 진행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라오스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등 외교 관계자 17명은 오늘 울산을 찾아 반구대 암각화와 외고산 옹기마을, 간절곶 등을 둘러봤습니다. I'm very happy to be here because Ulsan is very attractive city. I can see the cultural and historical places. 내일은 대왕암공원과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태왕암 국가정원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아세안 외교 관계자들이 관광 답사를 위해 울산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는 10월엔 동남아 기업 단체 관광객들도 울산에 방문하는 가운데 울산시는 팸투어를 통해 스쳐가는 관광이 아닌 체류형 관광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